디자이너들한테도 참여하시면 아 이렇게 저를 띄워줘도 되나요? 아니요, 사실이니까. 시장님이 최근에 뭐 이찬 당대표, 민주당 대표하고 함께 시장에서 뭐 제로페이 시연도 하고 그러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또 제로페이를 또 시정의 주요 축으로 네. 하시는 게 보이던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여전히 불편하다. 또 사용하려고 해도 가입되어 있는 중소가 많지가 않다. 또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아유 신청했는데 절차가 오래 걸려요. 그런 점이 좀 아직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네.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뭐 요 몇 달 사이에 지금 시범 사업 기간이잖아요. 그 사이에도 이미 많이 개선이 됐고 특히 제로페이는 이 우리 핸드폰을 예. 들고 그냥 그 QR코드 찍기만 하면 예. 7초 만에 다 예. 되니까 옛날 신용카드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신용 기능까지 탑재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른바 벤사라고 하는 예.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미 대세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합뉴스 보도에 하면 사용량은 너무 미미하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니까 예, 아직 시범 기간이죠. 그럼요. 예. 아,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급하셔요. 신용카드가 예. 정착되기까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홍보 물량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제로페이 시스템은 사실 중국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신용카드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더 나은 기술이 들어오는데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강력히 아니 이렇게 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네.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관변 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관변이라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려면 신용카드 혜택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뭐 포인트라든지 할인이라든지 또는 할부 기능이나 이런 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 보완 대책은 있으신 건지. 요 몇 달 사이에도 이렇게 계속 그런 기능들이 예. 새로 개발되고 부과되고 있어요. 예. 신용 기능도 이미 어느 간편 결제사는 50만 원까지는 신용이 주어지는 그런 걸 개발했고 속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다 따로 쳐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얼굴 안면 자동 인식으로 예.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전환돼 버리기도 하고 예.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소득 공제 40%라는 것 하고 또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뭐 할인 제도라든지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아직 공보는 제대로 안 했거든요. 예. 전국에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한 4월, 5월까지 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깔면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4월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저렇게? 저는 한 5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입니다. 예.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예. 결의를 했습니다. 전국화하기로. 예. 저는 세상에 예. 필연적인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미래의 큰 트렌드를 보고 있으면요, 예. 결국은 됩니다. 저기 결국은 간편 결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취지가 제로페이가 자리를 잡아야 될 거다. 좀 더 과학적이고 예. 좀 더 미래적인 시스템이 안 될 이유가 없죠. 최근에 시장님이 좋은 취지를 했는데 약간 시민들로부터 의외로 비판을 받은 부분이 이제 광화문광장 확대하고 개선한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뭐 이순신 동상 뭐 저기 변경 여부니에서 조금 비판도 받으셨는데 어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좋은 정책은 시민의 비판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로 7017 프로젝트라는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게 본래 고가도로였던 거 자동차만 그렇죠? 다니던 고가도로가 네. 지금은 시민이 걸어다니는 보행 전용도로 네. 수목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세계적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문명의 전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지적도 막 받으시고. 그런데 그게 개설된 지 1년 만에 천만 명이 더 다녀왔습니다. 지금 남대문 시장은 상인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 뭐 심지어는 아파트 값도 다 1억씩 올랐다나요? 광화문 광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광화문 광장은 지금은 사실 거대한 중앙 분리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지적을 받기도 지난이 있었고 특히
뭐 건축학자들도 건축계에서 최악의 건축물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뭔가 바꿀 수밖에 없었고 과거에 이 경복궁의 이 앞이 월대라고 해서 이제 궁궐의 위엄을 살려주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푹 꺼져 있는 정말 볼품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차선을 이렇게 중앙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를 역사광장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남쪽 부분, 그러니까 동아일보사 있는 데까지는 시민광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약 3.4배가 늘어납니다. 광장 자체가.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처음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그동안 쭉 그 논의해왔고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해왔고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한 2년이면 완공될 예정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 맞아요. 동상도 저희들이 분명히 발표할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심사위원들이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 다만 설계자가 변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했는데 제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옮기는 것을 그렇군요. 기정사실로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허위 보도,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저기 이순신 동상이나 우리 세종대왕상에 굉장히 이제 애착이나 정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괜찮은데. 그런데 세종대왕상은 약간 또 이견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7년간 가뭄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세종대왕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광화문에 나와서 큰 소철 7개 걸고. 네. 정말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면서 본인은 초가집을 지어갖고 초가도 아니죠. 그냥 풀로 이어진 집을 짓고 거기서 3년을 살으셨어요. 이런 분인데 아니, 거기다가 막 금으로 칠해진 옷을 입고 앉아 계실 분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시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서울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죠. 예컨대 뭐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서울 플랜 2030, 그러니까 도시계획이잖아요. 이거는 2년에 걸쳐서 시민들이 다 시민들이 결정한다고요. 저는 손도 한 마디도 보탠 적이 없습니다. 아이서울유라고 하는 서울의 브랜드. 이것도 약 전 세계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지금은요, 세계의 디자인상을, 뭐, 레드닷컴이라든지,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다 휩쓸었고, 지금은 호감도가 훨씬 높아져서, 정말 세계 시민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은 사실 청년수당도 선제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못하게 했는데도 하셨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청년들하고는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해서 서울시의 청년과도 처음으로 만드시고, 근데 희한하게 정부 여당 2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지지율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 여당이 또 뭐 저희들 포함해서 이 정부가 국민들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지 않습니까? 그 촛불 광장에서 사실은 외쳤던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살펴보는 겸하게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청년층은 가장 어찌 보면 고통받는 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의 절망과 청년들의 어떤 소망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작은 일이지만 청년 수당을 이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확대할 생각이고요. 또 동시에 그 청년들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 자치정부로서의 청년청을 저희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 직속으로 만든 것인데 서울시의 이런 작은 실험들과 더불어서 정부 여당에서도 청년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잘 듣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뭐 저는 청년들의 어떤 신뢰와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20대나 청년 관련 공약들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뭐 이제 중앙정부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주제는 없고 우선 우리 뭐 서울시부터 저는 잘해야 된다, 나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정말 뭐 3포, 5포, 예, M포 세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고 뭐 이런 태도만 저는 분명하면 청년들이 결국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BTS가 또 서울 홍보대사 해가지고 뭐 홍콩에서 상도 받고 감사표도 받으셨던데요. 어떻게 BTS랑 또 인연이 되셨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뭐 말씀드리면요. 예. 저는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예. 힘을 가지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자신의 미래, 과거를 성찰하고 돌아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예. 둘째, 과거를 성찰해서 예. 그러니까 돌아보기죠. 예. 그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회,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또 역시 미래의 방향이 나옵니다. 예. 셋째, 주변을 잘 둘러보자. 앞을 내다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빅데이터를 돌아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과 협치 이것은 집단 지성의 힘이거든요. 이것은 뭐 그동안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지 않습니까? 서울은 뭐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그런 협치의 결과의 산유물입니다.